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오른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 활동에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예, 상품은 재고 자산이고요. 예, 제품도 재고 자산. 단기 금융 상품, 당좌 자산. 자,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을 좀 숙지할 필요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1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이거 맞아요. 예. 순서대로 외우세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유동성 별법의 원칙과 관계없이 작성한다. 유동성 별법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유동부채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표시합니다. 3번.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유동자산에 속한다. 얘네들 유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틀렸고요. 4번, 매입채무, 선수금, 사채, 장기차입금 등은 유동부채이다. 사채하고요, 사채하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짝지어진 것은? 영업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 1번 개발비, 재손실. 개발비는 무형자산, 재손실은 영업의 비용. 답이 안 되죠? 2번 기부금, 수도광열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수도광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2번 정답이네요. 3번 임대료, 이자비용.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 4번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둘다 판매비와 관리비.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로 오른 것은? 1번, 하나 치킨집에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주문하다. 네, 주문만 한 거니까 거래가 아니죠? 세운 상가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다. 네, 계약만 한거 거래가 아닙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 50만 원어치가 파손되다. 이거 재손실이죠. 상품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자, 거래 맞아요. 기획사를 차리고 매니저 한 명을 월급 30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하다. 이거 거래 아니죠. 주문 계약 채용, 뭐 약속, 그다음 뭐 담보 제공, 뭐 이런 것 등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준이 아닌 것은? 1년 기준 총액주의, 유동성 배열법, 발생주의. 4번입니다. 발생주의는 수익비용에 쓰는 말로 수익비용 단기에 발생된 것을 반영해서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발생주의는 수익비용하고 관계되는 것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6번. 기말의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단기 매입 또는 단기 제조, 기말 재고. 이렇게 빼면 얘가 매출 총이익이 돼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게 단기 순위가 관계되죠. 예. 자, 기말의 재고를 과소평가했다는 말은 적게 평가했다. 작다고 평가하게 된다면 팔고 남은 게 적으니까 팔려 나간 건 많게 되죠.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크게 과대가 되고 이 매출 원가가 비용이므로 비용이 크게 잡히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산과 비용이 아닌 거, 1번 자산, 2번 자산, 3번 부채, 이거 부채죠? 4번 비용, 이게 정답 3번입니다. 당기차입금 증가액은 대변에 나타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상매입금 나왔네요. 이거 부채죠?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분기에 보면 외상매입금 차변 250.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음 250. 외상매입금 장부에 옮기게 될때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써주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T자형으로 표시할 때 T자형 계정으로 표시할 때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줍니다. 거래 내용 파악을 위해서 외상매입금 250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갚았다 이런 말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이 계산을 위해서 매출액, 총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 환입이 대누리, 그 다음에 총 매입액, 매입 환출금이 대누리, 기초, 기말 나와 있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하고, 애누리는 빼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빼는 거예요. 할인도 빼요. 예.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매출 총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원가의 공식을 외워야 돼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상품. 단기 매입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더하고 반품, 애누리한 거 뺍니다. 즉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빼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25만 원에서 14만 원을 빼세요. 자, 그러면 211만 원이 나와요. 계산기 지참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밑에 있는 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기초 30만 원 더하기 단기 매입 185만 원에서 반품 매출이 22만 원을 빼고요. 22만 원 빼요. 예. 이거 30, 그 다음에 185만 원에서 22만 원 빼볼게요. 163만 원 돼요. 예, 기말 상품 재고액 40. 이거 뺍니다. 빼서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즉 30만 원 더하기 163만 원 빼기 40만 원 하면 153만 원이 나옵니다. 211만 원에서 153만 원을 빼게 되면 58만 원이 나옵니다. 정답 58만 원. 10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죠? 2번, 구입 시 취득세는 단기 비용으로, 운반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구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3번,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고 그래서 유형 형태가 있음. 유형 자산이거든요. 틀렸어요. 4번, 유형 자산 취득 후 유형 자산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자, 이런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11번 보겠습니다. 유동 부채만으로 짝지어진 것.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1번. 국제 구호단체 현금을 기부하다. 기부금, 현금.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아닙니다. 미지급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정답이네요. 예.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임차보증금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답이 아니죠. 자, 13번, 14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단기 소모품 미사용분 금액은 계정을 보세요. 소모품비 계정이네요. 이거 비용이죠? 날짜가 빠른 순으로 봅니다. 4월 1일 소모품을 사오고 소모품비로 7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이겁니다. 4월 1일자 분기해 보면 소모품비 70, 그 다음에 현금 7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모품비만 보면 소모품비 계정 차변했으니까 차변에 쓰고 맞은편에 있는 거 이름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70만 원어치 소모품을 사오고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요. 결산시까지 다 쓰느냐 못 쓰느냐가 중요한데 다 쓰지 못하면 결산시에 다못 썼으니까 그 해에 발생된 것만 회계 처리해야 되므로 수익 비용은 다 썼으면 수정분기 없고요. 다못 썼으면 다못쓴 거는 이제 비용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야 돼요. 다못 썼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소모품비에서 50만 원 뺐어요. 그리고 뭘로 잡았어요? 소모품으로. 50만 원어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분은 50만 원.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계정 항목이 아닌 것은? 상품 매입 시에 차감하는 거는 반품, 애누리, 할인, 세 개잖아요. 4번. 이거는 가산하는 거죠? 도하는 겁니다. 15번.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 거래는 수익과 비용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 거래를 찾아라 이거요. 1번. 거래처로부터 예상매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다. 5. 정답이네요. 외상매입금, 채무 면제 이익. 이거 수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 정답 1번인데요. 2번. 외상매입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지급범, 부채 증가. 수익병이 안 나와요. 3번.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출금, 자본의 감소, 대여금, 자산의 감소. 수익병이 안 나와요.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하다. 인출금, 그 다음에 뭐, 지급하면 현금,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들겠죠.
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